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SQLite 3 이제 데이터베이스 사용하기 되어 있는데요. 자, SQLite 네, 관련된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우리 이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사용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네. 자, SQLite 네, 3 네. 자, 여기 이제 그 소문자로 쓸 때도 이제 L을 한 번만 이제 쓰죠, 보통. 네. SQLite. 네. 이거는 뭐예요? 네. 자, 이제 파이썬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그쵸? 자체적으로, 자,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죠. 네. 데이터베이스 이제 모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SQLite는 따로, 자, 우리가 뭘, 뭐, 설치를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럴 필요가 없고, 자, 자체적으로 이제 그 내장이 되어 있는 거니까 뭐예요? 즉, 파이썬, 그렇죠? 파이썬이 이제 설치될 때 기본으로 자, 인스톨되는 모듈이라는 거예요. 모듈로서 우리 이제 편리하게 데이터베이스를 자, 이용할 수 있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인스톨이 되는 그런 모듈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네, DB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사실 뭐 따로 이렇게 또 설치해야 되고 하는 거면은 뭐 사실은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이 없는데 네, 이제 그런 것 자체도 사실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네. 네, 그런 것 자체도 이제 어렵게 예, 초보자들은 이제 느낄 수 있죠. 네, 근데 어찌 됐건 그 자동으로 근데 파이썬만 설치를 하시면은 자동으로 이제 설치가 되는 모듈이기 때문에 그냥 임포트에서 그냥 사용하면 끝. 네, 임포트 SQLite 뭐3 해가지고 그냥 임포트에서 바로 이제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그 파이썬 네, 3점대 예, 이 파이썬 버전을 여러분들이 이제 설치를 하시면은 설치하면 보통 이제 SQLite 3 버전이 모듈 버전이에요. 이게 버전이 모듈 버전이고 SQLite 3또 자체 또뭐 그런 버전이 또 따로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2.6.0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보통 이제 3점대 아마 파이썬 버전을 설치해서 이제 사용하시면은 예, 보통 이제 모듈 버전은 이제 2.6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SQLite 이제 자체 버전은 또 다르죠. 네. 자, 그럼 이제 자, 우리 이제 버전을 이제 확인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우선은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자, 인포트를 자, SQL, L이 두번 아니에요. 하나요, 하나. SQL 하고 자, write 3. 네, 요거 이제 두 번,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의하세요. SQL 하나요, L. 네. 자, 이렇게 인포트 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바로 된다라는 거죠. 네. 자, 확인은 먼저 뭐 버전 같은 걸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프린트 해가지고, 자, SQLite 3. 버전. 자,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하시면은 이게 뭐라고요? 자, 2.6.0. 요거는 뭐라고요? 요 이제 모듈, 요 이제 자체 어떤 버전이라고 했죠. 자, 저장을 하시고 자, F6번. 자, 이렇게 이제 2.6.0. 요거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모듈 자체 버전은 이제 보통 이제 파이썬. 네, 파이썬은 이제 3점대 버전을 이제 설치하셨다면 보통 이제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모듈 버전 말고 이제 SQLite 버전 자체도 그 출력을 프린트해 볼수 있어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SQLite, 요것도 이제 L이 하나요. SQLite, 그 다음에 버전. 네. 자, 요렇게 하시면 요게 이제 SQLite 버전이라고 했죠. 네. 자, 요거는 좀 이제 여러분들마다 조금씩 이제 틀릴 수 있어요. 자, 실행을 해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3.2 뭐 28.0. 네, 이렇게 나오는 걸볼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 임포트를
해놓고, 자, 이런 이제 버전 확인들을 이제 해보면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체킹을, 네,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2번. 자, 2번은 이제 DB를, 자, 우리 이제 생성을 해야겠죠? 네. 자, 이제 DB를 이제 생성하는 부분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뭘 이제 주의해야 되냐면요. 자, 우선은 이제 확장자가, 우리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게 되면은, 확장자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명, 네, 데이터베이스명 .db, 자, 이렇게 그 되어져요. 네. 우리 이제 로컬 이제 하드디스크 내 이제 생성을 할 건데요. 이때, 요거를, 이제 그 생성시켜 주는 게, 여기 이제 커넥션, 요 객체에 보시면은, 네, 요 커넥트 함수를 사용하여 이제 생성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이제 커넥션 객체의 요 커넥트 함수, 네, 얘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로컬 디스크 내 데이터베이스 명 .db, 자, 이런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하는구나, 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이 있는데, 자, 이제 주의사항이, 자, 생성 시 이게 순서, 순서 및또 이제 권한 같은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생성 시 이제 순서나 이런 어떤 권한, 네, 이런 이제 권한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말이 조금 이제 뭐 바로 들으면 이제 와닿지 않게 예, 느낄 수도 있는데, 이게 보시면은, 그, 로컬 디스크 내에다가 이제 그 생성을 하는데, 이게 그 C 드라이브, 예를 들면 이제 C 드라이브는 어찌됐건 중요한 드라이브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물론 이제 C 드라이브에다가 그 생성을 시킬 수도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를. 네, 근데, 이게 근데 바로 그 C 드라이브 루트 있죠? 네, 루트는 보안 등의 이유로, 거의 여러분이 아무 그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뭐 그렇죠? 그런 어떤 슈퍼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에러가 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마저도 관리자 권한이 없다면은 거의 99% 에러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C 드라이브 루트에다가는 거의 뭐할뭐 해서는 안 된다. 사실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그래서 이제 루트에다가는 하지 마시고 네, C 드라이브에다 이제 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냥 바로 이제 C 드라이브 루트 있죠? 네, 루트에다 하는 것은 좀뭐 이렇게 지양을 하시고 별도로 하나 이제 그 폴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갖고 뭐 예를 들면 SQLite 뭐 3라고 이제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디렉토리 그 폴더 안에다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생성시키는 것을 이제 보통 이제 권장을 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가급적 뭐예요? 요거 이제 C 드라이브. 자, 루트 밑에다가는 생성을 안 하는 게 좋다. 이게 어찌됐건 이제 보안 등의 이제 권한, 그쵸? 권한 문제로. 자, 에러 날 확률이 높음. 네. 대단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뭐 에러 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에러 메시지도 이제 enable 해가지고 뭔가 이제 이런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뭐 이제 생성시킬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에러 메시지가 나오니까 가급적 이제 루트에다가는 하지 마시고 따라서 뭐예요? C 드라이브 밑에다가 뭐예요? 밑에다가 자, SQLite 3 자, 이런 어떤 이제 폴더를 이제 하나 자, 생성해 놓고 자, 그 디렉토리 안에다가 이런 어떤 DB 파일을 생성시키는 것을 이제 권장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윈도우 탐색 키를 자 열어서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제 로컬 디스크 C 드라이브에 자요 이제 SQLite 자 이제 3라는 이제 이런 어떤 폴더 디렉토리를 이제 하나 만들어서 요 폴더 안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폴더는 이제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C 드라이브
루트에다가 이제 SQLite 이제 3라는 자 이런 이제 폴더를 이제 하나 만들어 놓고 자 여기서 네 이런 어떤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요 커넥트 네, 요 이제 커넥션 객체에 들어있는 요 커넥트 이제 요함그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만든다고 했죠. 네 그래서 자 어떻게 이제 하는 거냐면 자 SQLite 3 하고 이제 점꽝 찍고 뭐요? 네 커넥트 자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요 안에다가 여기다가 요렇게 뭐요? 여기다가 요 경로를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어떤 경로? 네, 그 이제 C 드라이브 꼭 있잖아요. 네, C 드라이브 그 SQLite 3에 그다음에 요 데이터베이스명 .db 네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면 이제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C 드라이브. 자, 만약 이제 루트에다가 그냥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SQLite 3 자, 이런 어떤 폴더, 빈 폴더를 이제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다가 이제 어떤 뭐 지금 이제 우리 이제 뭐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 이제 퍼블릭 네. 00 이제 API.db. 자,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자,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해주면 아주 좋아요. 이렇게 이제 SQLite 3라는 이제 폴더 안에다가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니까 요건 뭐 이제 에러가 나거나 이제 그럴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바로 C 드라이브 루트에다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이러면은 이제 뭐 거의 이제 99% 에러가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볼까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만든 거를 자 우리 이제 변수명 하나 만들어야겠죠. DB con 뭐 이건 뭐 상관없어요. 뭘로 만들 뭐 변수 이름 정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얘가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사실상 이제 그 커넥션 객체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타입 체크를 해서 이제 찍어 보시면은 요 이제 커넥션 객체라고 요 커넥션 객체 뭐예요? 요 커넥트 함수를 사용해서 자 이렇게 이제 할당을 해주게 되면은 요거 자체가 뭐예요? 요거 자체가 네 커넥션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자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이제 타입 체크를 자 이렇게 해보시면은 dbcon 자 이게 이제 SQLite 네 커넥션 이렇게 이제 객체로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이제 에러가 나겠죠. 이 부분 때문에. 이게 C 드라이브 루트에다가 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지금 타입 체크 여기까지 오지도 못하고 바로 해볼까요? 에러가 나요. 자, 에러라는 건 여기 이제, 그쵸? 네, 에러 해가지고 unable to 해갖고 open. 뭔가 이제 열수 없다라는 말은 이제 루트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뭐요. 예, 참고로 이 커넥트 이 함수는, 여기 이제 있으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커넥트 이제 연결을 해서 우리 이제 오픈을 이제 하는 건데 없으면은 이그 폴더 안에다가 요런 이름의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시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이게 이제 루트에다가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생성을 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에러를 그 출력하는 거죠. 자 이제 윈도우 탐색기로 이쪽 SQLite 3 저희 폴더로 와서 봐도 뭐 아무것도 없죠. 네, 그래서 자 요거를 다시 네 어차피 뭐저이 폴더 경로 자체도 틀렸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이제 자 해주고 됐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C 드라이브 루트에다가 이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SQLite 3 폴더 안에다가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아까처럼 뭐 이제 enable 해가지고 뭐 이제 에러가 나거나 이제 그럴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타입 체크하면은 이렇게 커넥션 객체라고 이제 나올 것이고 자 실행을 해볼까요? 자 F6번 자 에러 없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타입 이렇게 이제 커넥션 객체 나오는 거 보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당 이 DB건이 이제 뭐예요? 커넥션 객체임을 잘알수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탐색기로 가서, 자, 이쪽에 이렇게 이제 와서 보시면은, 지금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의해서, 자, 이 부분에 의해서,
여기 요렇게 요 그죠? 요 우리 이제 아 여기 또 이름이 또 가려져 있네요. 그죠? 요 이름으로 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해당 SQLite 3 이쪽 폴더 안에다가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생성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됐죠? 네. 그리고 잘 기억하시고 루트에다가는 아 만들면 안 되겠구나. 네, 그래서 이제 루트는 좀 피하자. C 드라이브. 자, 루트는 좀 피하고 그 안에 이제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자, 이렇게 이제 생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자, 이제 DB를 생성했으니까요. 이제 DB에 이제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입력하는 단계에는 조금, 단계가 이제 한 번에 끝나지는 않고, 자, 우선은 이제 입력을 하기 위해서, 자, 이제 3-1, 3-1을 하나 이제 만들어 놓고요. 자, 먼저 이제 커서, 그쵸? CURISOR, 커서 객체를 먼저 생성을 해줘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SQL 구문을, 자, 우리 이제 호출하고 뭔가, 이제 실행하고, 자, 이렇게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요 커서 객체가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자, SQL 구문을 자, 이제 실행할 때 execute 한다라는 거죠. 요 SQL 구문을 먼저 호출하고, 호출하고 먼저 실행하고 또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커넥션 자, 객체인 뭐 DBCON이 지금 커넥션 객체이죠. 아까 우리 이제 타입 체크 해봤고, 네, 요 DBCON을 사용하시면 돼요. DBCON을 사용해서 커서 네. 객체를 이제 생성을 자 요것도 이제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돼요. 요 DBCON 네. 사용해서 이제 커서 객체를 자 이제 생성하면은 얘를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호출하고 SQL 구문 만든 거를 이제 호출하고 execute 실행하고 뭐 사용하기 위해서 요게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커서 객체를 이제 생성을 먼저 좀 해줘야 합니다. 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이제 SQL 구문을 이제 실행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제 C 이제 줄여서 뭐더 C 또는 CS 이렇게 이제 보통은 내 이름을 정해서 이제 쓰죠. 이거 뭐다 써도 뭐 상관없는데 뭐 이렇게 이제 쓰는 경우는 이제 드물고 CS, C 또는 CS 네, execute 해갖고 여기 이제 실행하다라는 뜻이죠. 이때 이런 어떤 메서드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CS. 해갖고 이렇게 execute 요 메서드를 그 이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커서 요 이제 객체를 이제 CS로 할당을 해갖고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만드는 건 이제 요 DBCON 요 객체가 이제 만든다고 했죠. 자 이제 DBCON 하고 점 찍고 커서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요거 이제 할당을 보통 뭐 C 또는 CS 이렇게 이제 한다라는 거예요. 뭐 이거 전체를 뭐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네, 근데 이제 기니까 보통 이제 CS로 줄여갖고, 자, 이렇게 이제 할당을 해갖고, CS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CS는. 요거 타입 체크하면 뭐가 될까요? 그쵸? 요게 이제 커서 객체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커서 객체가 되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타입 체크 해보시면은, 요 이제 커서, 객체로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자, 하는 김에 뭐 얘도 이제 타입 체크 한번 해보죠. CS. 자, 그러면 이제 SQLite3에 뭐라고요? CUR 커서 객체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저장하시고 F6번. 자, 여기 나오죠? SQLite. 자, 위에는 이제 커넥션 객체 아까 본 거고, 밑에 이제 커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CS. 자, 그럼 이제 3-2, 자, 2번은, 자, 우리가 이제 커서 객체를 이제 생성을 했으면,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도 만들었고, 커서 객체도 생성을 했고, 자, 그러면은 이제 테이블이 이제 필요하죠? 네. 테이블 생성을 좀 해줘야겠죠? 네. 자,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테이블이 이제 생성된 그 이후에, 그쵸? 다시 뭐예요? 같은 이름의 테이블을, 이제 또, 그쵸? 생성하려고 하면, 자, 에러가 발생하겠죠? 네, 이제 당연한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자, 이제 위에서, 자, 이제 결국 이제 여기서 이제 요 이제, 그쵸? cs. 자, execute. 자, 이제 이걸 사용해서, 자, 우리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 줄수 있다고 했죠? 네, cs. 네. 이렇게 해주시고, 요 안에다가 이렇게 이제, 다운 페이지 해주시고, 자, 이제 테이블 만들 때는, 자, create. 자, 이제 테이블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테스트 테이블 할까요? 아니면은 뭐, 테스트. 자, API. 자, 이렇게 이제, 이름을 이제 해주시고, 여기 안에다가, 괄호 열고, 요 안에다가, 뭐, 예를 들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컬럼명,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해당 그 타입들,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컬럼명은 그냥 컬럼 1로 하고요. 자, 요건 뭐, 이제 텍스트, 이제, 이렇게 이제 타입을 지정을 해주시고, 뭐, 이제 문자열 같은 타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컬럼 2, 컬럼 이름은 그냥 컬럼 2로 하고요. 뭐, 자, 인티저라고 하면은 뭐, 정수형이라고, 자,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어떤 컬럼 3이라고 이제 만들고, 역시 뭐, 정수형.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뭐, 지금 이제 그 컬럼은 이제 4개만 이제 만들어 놓고, 각각의 이제 타입들은 뭐, 텍스트, 자, 인트, 인트, 인트.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간략하게 이제 정의를 한번 이제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컬럼이 이제 4개가 되는 거고, 그쵸? 각각의 이제 그, 컬럼의 어떤 타입들을, 이렇게 이제 문자열, 그 다음에 이제 정수형으로 이제 정의를 해준 거죠. 간략히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면은 이제 요렇게 되는 거겠죠? 네. 자, 요거 이제, 요렇게 이제, 컬럼이 이제 4개니까, 네. 요렇게,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이제 요렇게 이제 데이터가 그냥 하나씩 이제 들어가는, 이런 어떤 그 테이블, 표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컬럼이라는 거는 이제 요거, 그쵸? 이렇게, 요거 이제, 요거 하나가 이제 컬럼이 되는 거죠. 네, 요쪽. 요거 이제 하나가 이제 각각 이제 컬럼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름이, 예, 여기 이제 그냥 이름을, 자, 우리 이제 컬럼 1로, 자,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자, 여기 이름을 컬럼 1. 네. 그 다음에 여기 이름을 이제 컬럼 2. 여기 이름을 이제 컬럼 3으로 한 거예요. 그쵸? 컬럼 4. 네. 자, 그리고 이제 이쪽, 컬럼 1. 이 컬럼 1 쪽에는 요 이제 텍스트, 그쵸? 타입이 이제 텍스트, 이제 문자열 같은 것이 이제 입력이 되는 것이고, 자, 컬럼 2, 3, 4. 자, 이쪽 그 컬럼들. 여기 이제 컬럼 2. 자, 여기 이제 컬럼 3. 그다음에 여기 이제 컬럼 4인데, 자, 여기는 이렇게 이제 인티저, 네, 정수형들이 이제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정의를 이제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정의를 이제 해놓고, create 테이블 해갖고 테이블명 써주시고, 각각의 이제 컬럼하고 각각의 이제 타입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주시고 뭐요? 요거 이제 execute. 네, execute 메서드 안에 이렇게 이제 정의해놓고 이제 실행을 해서 생성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 됐죠? 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해놓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오케이. 자, 어떻습니까? 네, 뭐 에러 날뭐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서, 자, F6번 다시 한번 누르고, 또 이제 OK. 자,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보시면 어때요? 자, 에러가 나죠. 이미 already 뭐예요? exist. 이 테이블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제 첫 번째, 실행을 해서 이제 생성된 이후에 다시 뭐예요? 같은 이름의 테이블을 또 이제 생성하려고 하면은, 예,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그쵸? 당연히 에러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작성을 해 놓고 우리 이제 실행을 한번 해서 뭐요 테이블을 생성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다시 좀 주석으로 네, 컨트롤 Q 자 이렇게 눌러서 자 저장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주석 처리해 가지고 네
안 그러면은 계속 이제 실행할 때마다 또 이제 에러가 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성을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주석으로 좀 처리를 좀 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3-3이죠? 네. 자, 이제는 뭐를 해야 될까요? 테이블도 이제 생성을 했으니까. 그쵸? 아, 오렌지 뭐 집으로 비유하면 뭐 집이 이제 다 완공이 된 거죠. 완공이 됐으면 뭐요? 3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살아야 하는 것처럼 데이터가 이제 들어가야겠죠. 그쵸? 테이블이 다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데이터를 자, 인서트 해주면 되겠죠? 네. 역시 마찬가지로 뭐요? 자, 이제 커서 객체가 cs.execute. 먼저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자, 다운표 안에다가 우리 이제 쿼리를 작성을 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인서트, 자, 인투, 자, 테이블명 뭐요? 테스트, 자, API, 자, 그 다음에 뭐요? 자, 밸류즈, 밸류즈. 네. 여기 안에다가 이제 해당 이런 어떤 값들을 자, 이렇게 이제 콤마 해주시고, 콤마 해주시고, 지금 컬럼이 4개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쵸? 여기 이제 4개잖아요, 컬럼이. 그쵸? 그래서 여기 이제 컬럼 이제 개수에 맞게끔, 이렇게 이제 밸류죠. 그러니까, 인서트 하라는 거죠, 요 테이블에. 이렇게 이제 값을 4개를, 그쵸?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제 요 4개, 그쵸? 4개 값들을, 여기 이제 그 타입들이, 나머지는 다뭐 이렇게, 요런 이제 타입에 맞춰서, 그쵸? 이제 문자열 타입, 그다음에 정수형 타입, 또 컬럼 세 번째도 정수형 타입, 또 정수형 타입. 이런 어떤 타입에 맞춰가지고 여기다가 각각 4개가 되는 거죠. 여기 컬럼 1, 여기 이제 컬럼 2, 여기가 이제 컬럼 3, 여기가 컬럼 4. 각각 이제 타입을 잘 맞춰서 자 이제 어떤 값들을 작성을 해주시면은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인서트가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첫 번째 이제 컬럼 2는 뭐예요? 텍스트. 자 문자열이니까 이제 뭐예요? 뭐자 이렇게 이제 우선은 다운표를 해줘야겠죠? 자, 이제 문자열은, 뭐 예를 들면은, 00 API, 공부 중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죠? 네, 이제 컬럼, 두 번째, 이제 정수형, 뭐 2000. 네, 요거 이제 다운표 필요 없죠? 네. 3000. 그다음에 네 번째도 정수형이니까 뭐 4000. 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타입에 맞게끔, 그쵸? 각각의 요 컬럼의 어떤 타입에 맞게끔, 요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우선 이제 타입, 여기 이제 텍스트니까 여기 다운표 해준 거잘 보시고, 나머지는 이제 정수형이니까 뭐 그냥 다운표 없이, 자, 요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다 끝났죠? 네, 다 끝났으면은, 자, 우리 이제, DB를 닫아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DB. 건 객체, 이제 close, 자, 메서드를 이제 호출해서, 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어떤 작업이, 자, 다 끝났으면, 그러니까 냉장고로 이제 비유하면은, 냉장고 문 열고, 네, 우리 이제 시장에서 자, 음식 사온 것들 다 냉장고에 이제 집어 넣었으면은, 그쵸? 문 닫고 이제 마무리, 이제 끝내면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위에서 쭉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자, 이렇게 이제 생성을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쵸? 여기 이제 connect, 자, 이 함수를 사용해서, 이런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 명이 없으면 이렇게 이제 생성을 만들어서 생성을 이제 시켜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해당 그 객체를, 요 커넥션 객체를 이제 dbcon이라는 이름으로 자, 이렇게 이제 할당을 해줘가지고 자, 저 dbcon이 그 다음에 이제 커서 객체를 자, 이제 생성을 자, 해서 cs로 이렇게 이제 커서 객체를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테이블 생성을 자, 커서 객체 execute 자, 요 메서드 사용해서 자, 이제 SQL 구문을 요 execute 괄호 안에다 이제 넣어서 자,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때 그 테이블을 이제 그 실행을 해서 요런 어떤 그 테이블, 그죠? 테스트 API 그 테이블을 이제 생성한 후에는 자, 이제 주석으로 처리를 좀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만들었으니까 거기다 이제 데이터를 자, 이렇게 이제 인서트를 시켜줘야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커서 객체 cs.execute. 자, 이 안에다가 SQL 구문 이렇게 작성을 해서, 그쵸? 자, 실행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이 끝났으면은 데이터베이스를 닫아주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해놓고,
자, 이제 실행을 하면서, 자, 이번 시간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해보고자 하는데요. 자,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이제 하나를, 일부러 작성을 하나 안한게 있어요. 요 단계에서.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어찌됐건 여기까지 해놓고, 자, 우선 실행을 해서 이제 에러가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이제 보도록 하죠. 자, F6번 누르시고, 자, OK 눌렀어요. 에러는 나지 않네요. 그쵸? 에러는 없는데, 자, 여기까지. 우선은 이제 이번 시간은, 네, 제가 이제 일부러 하나, 이렇게 좀 스킵하고,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SQLite를 뭐 사용해 보셨다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좀 이제 할줄 아시는 분들은 이미 이제 어떤 부분을 제가 이제 스킵하고, 자, 이렇게 넘어왔는지를 아마 이제 채셨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어찌됐건,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그 부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또 셀렉트 하는 것도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